본 사진은 고양이의 만져도 되는 부위와 만지면 안 되는 부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그래서 기획하게 된 영상, 바로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스킨십, 싫어하는 스킨십 편입니다. 고슴도치도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이고 당연히 좋아하는 곳과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. 먼저 싫어하는 스킨십입니다. 먼저 싫어하는 스킨십, 머리 만지기. 그 다음에 싫어하는 스킨십, 귀 만지기. 그 다음에 배 만지기. 미안해. 그 다음에 가시 이렇게 역으로 쓰다듬는 거. 그냥 만지는 거를 다 싫어해. 다음은 좋아하는 스킨십입니다. 무엇을 원했던 거죠?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 소니기가 좋아하는 스킨십은 없습니다. 물론 조금 허락을 해주는 부위는 있습니다. 자, 이제 보통 고슴도치들이 그나마 좀 허락을 해주는 곳, 가시를 가시 방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.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보통 고슴도치들은 다 허락해줘. 보통의 고슴도치들은 허락을 해주는데 소니기는 본인이 원할 때 허락합니다. 예를 들어 밀웜을 먹인 후라든지, 다리 만지는 거 이렇게. 아니 아니 들어가지 마. 귀여워.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만질 수 있어 이제.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, 그러니까 이 몸통보다 조금만 더 약간 얼굴 쪽으로 여기서부터 쓰다듬으면은 바로 큰 거래요. 봐봐.